남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하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하늘은 과거 얼짱으로 주목받았었죠. 또한 하늘은 쇼핑몰 하늘하늘의 속옷 모델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나오며 도마에 오른 바 있었죠. 동시에 하늘이 쇼핑몰 하늘하늘의 대표로 있을 시절 갑질 의혹이 이어지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랬던 하늘이 지난달 23일 비연예인 강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음을 알렸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유세윤, 이하늘, 규현, 고준희, 소유, 김종국, 김희철 등이 하객으로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또한 이병헌, 이진욱, 홍석천, 지현우, 이민정, 이재훈, 가수 싸이, 슈퍼주니어, 비, 김종국 등이 결혼 축하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목받았었죠. 그런데 이와 함께 하늘의 남편 강씨의 직업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하늘의 남편인 일반인 강씨가 지난 2012년 배구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인물이라는 의혹이 보도되며 논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튜버 하늘은 지난 24일 오늘도 로펌 갔다오고 내일도 미팅해오라고 답글을 남겨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하지만 고소 선언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계속되자 31일 하늘은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참 저도 인플루언서 일을 오래 했지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요 라고 적었죠. 이어 하늘은 그냥 더 많이 생각 안 하고 DM 보고 힘내는 중 고마워요 라는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힘내세요, 정말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다,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한편 아닌 걸 아니라고 하긴 징역받은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유튜버 하늘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네, 그냥 끼리끼리 만난 듯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